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네, 4월이 시작되면서 진해에서는 어제부터죠. 네.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가 열렸는데요. 아, 벚꽃이 하늘에 촥 생각만 해도 이시영 씨만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이렇게 말솜씨가 좋아지세요. 나이가 드니까 느는 게 이거 막 정정정정정정. 네. 정정. 아, 벚꽃 너무 네. 아름답고 예쁘고 좋죠. 예. 네. 올해에는 저도 꼭 꽃 구경 가고 싶네요. 네. 꽃 구경 가고 싶어요? 네. 저는 오래전부터. 네. 제가 도시락 싹 내일 저랑 가는 거 어때요? 내일 저녁 때. 무대 인사가. 무대 인사 있어요? 네. 영화 대박 나가지고. 월요일 날 어때요? 월요일 녹화 있어요? 수요일 날 어때요? 촬영. 에이야. 네. 참, 네, 이렇게요. 화사한 봄처럼. 네, 화사한 연애가 소식. 오늘 인어공주 같네요. 엔젤라 킴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어공주 엔젤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화사한 봄 소식이요. 소식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꿈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귀여운 44살 신현준 씨의 소식은 준비했습니다. 저요. 항상 이렇게 이시영 씨에게 당하는 모습만 보다가 네. 다른 배우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여전하시더라고요. 예, 최강 무능력 형사로 변신한 신현준 씨의 치명적인 매력 속으로 잠시 후에 빠져보시죠. 아, 이쁘네요. 네, 저는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죠. 손담비 씨. 제가 혼자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렇네요.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이번 한 주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스타 만나보는 시간이죠. 금주의 핫클릭 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금주의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합니다. 핫클릭 스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MC 몽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MC 몽씨, 지난 28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 등을 이유로 그 입영이 연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고의 발치를 통해서 그 면제를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2년 구형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 측은 2004년 8월에 발치한 46번과 47번 치아가 발거 필요성이 없었다는 대한치과협회의 소견과 6번의 입영 연기 시점과 치아 발거 시점이 대부분 일치한 점, 병역 브로커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이 MC몽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점으로 볼 때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발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와 그리고 브로커 고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 시험을 통한 입영 연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고요. 증언 때에선 MC몽 역시 자신은 그 입영 연기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그것이 이제 불법인지는 미처 몰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고의로 발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발치했다는 MC몽. 고의 병역 기피 혐의를 두고 대립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말을 아껴왔지만 그 최후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지나온 어떤 과정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끝내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런지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오는 MC몽.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MC몽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리 재수술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진 신정환 씨. 퇴원한 지 6일 만인 지난 월요일 재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는데요. 상습 도박 및 여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총 3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신정환 씨. 경찰은 1차 조사 결과 상습 도박 혐의만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액의 도박과 도피 생활을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신정환 씨는 자택에 머물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핫클릭 스타는 행복한 결혼 소식을 알린 5월의 신부 배우 유선 씨와 서영희 씨입니다. 10년 정도 결혼했고요. 안건 데뷔하기 전부터 알게 됐고 좋은 만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잘 왔었던 게 맞고
10년의 열애 끝에 내달 4일 결혼 소식을 알린 유선 씨. 아, 이제 광고랑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시는 일반인이십니다. 아,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네, 그냥 하실 시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유선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오빠라면 남들도 부를 수 있는 거지만 여보란 건 나만의 특권이잖아요. 서영희 씨도 내달 14일 깜짝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두 분이서 뭐 친구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친구였는데 한 뭐 6개월 전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뭐 좀 진지하게 만나게 된 사이죠. 지금은 일단 행복하죠. 서로의 일도 이해해주고 서로 의지도 하고 또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행복하죠 지금. 꽃 피는 봄, 아름다운 5월의 신부가 될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요계의 여왕 패티 김 씨가 생애 처음으로 행글라이딩에 도전해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평소 행글라이딩을 하고 싶어했던 패티 김 씨를 위해 가족들이 준비했다는 깜짝 이벤트. 지난번 번지점프 성공에 힘입어 행글라이딩에도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기분 짱입니다. 아, 여기 지금 높이가요. 3,500m 높이고 뉴욕 스테이트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두 배로 그의 높이래요. 한 차례의 주저함도 없이 멋지게 하늘 비행에 성공한 패티 김 씨.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셨네요. 이상 핫클릭 스타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여인은 건강한 섹시민 손담비 씨입니다. 바로 보시죠. 네, 연애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은 무슨 밤? 토요일 밤에 네. 화보 촬영 현장에서 만난 손담비 씨 여전히 건강하고 섹시했습니다. 여름은 기르신가요? 그럼요. 네, 그럼 여름 다. 지금 밖에 꽃샘 주는 거 아세요? 원래 패션 리더는 좀 앞서. 오늘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하니까? 네, 근데 어디... 제가 좀 일찍 올 거예요 그랬나요? 아, 같이요? 네, 저의 제안이 좀 무리였나요? 무리였습니다. 이 정말 어떻게... 혼자여도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는 손담비 씨. 그녀의 섹시함과 도도함에 안 녹을 남자 없겠죠? 술은 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양주나 막걸리 이런 걸로. 양주, 막걸리, 막걸리 괜찮아요. 막걸리 마셨을 때 표정 한 번만 지어줄 수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막걸리 원샷하고 표정. 이거 안 쓰실 거예요, 광고죠? 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먹는 표정 있잖아요. 막걸리가 살끔해요. 아, 요새 이게 마시요. 캬캬 이런 거 아니에요? 예쁩니다. 하시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담비 씨에게 연락 많이 뭐 주세요. 보통. 아무래도 지금은 거의 앨범 준비를 시작한 단계여가지고요. 뭐 연습실 갈 때도 있고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앞머리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확 뒤로 매신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 설마요. 제가 어떻게 그냥 안 아프세요? 저는 지금 보는 내내 제가 막 아플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게 당긴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제가 뭐 토요일 밤에 할 때나 뭐 다른 뭐 촬영할 때도 이렇게 머리 묶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엔 정말 아팠는데